우리 대한민국 대표 예능 나시 채널 저력TV의 저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쿠라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변리사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은 저력TV 무조건 구독 누르셔야 됩니다. 강제입니다. 아, 예, 제 채널도 놀러 오셔가지고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신동엽보다 더 웃겨요. 나중에 다 신동엽 유재석을 다 작업합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예, 그게 가깝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주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루크라 패밀리 루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크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그 붕어 낚시 예능 채널 저력TV의 저력과 대청호의 추소리권으로 장어하고 붕어를 같이 누려볼 수 있는 1박 2일의 낚시를 캠핑 바베큐 파티 겸해서 다녀올 거고요. 지금 기흥 휴게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많이 막힐 것 같은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이제 출발해서 어떤 좋은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루밀 여러분, 지금 옥천 쪽으로, 대청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토요일 날 차가 막혀서, 안 그래도 간밤에 영상 편집한다고 그 영어 자막까지 번역한다고 피곤해서 좀 늦게 잤거든요. 졸음이 막 몰려와서 여러분들한테 졸음을 쫓아달라고 지금 영상을 그 고프로를 켜고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까지 들고요. 아, 이제 좀 잠이 좀 깨네요. 아, 졸음운전이 정말 안 좋죠. 여러분들 특히 봄철에 특히 뭔가 좀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를 때 졸음운전 그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졸음 기운이 있으면은 그 간이 그 휴게소라도 들러서 그 취침 잠깐 5분 10분 꼭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이렇게 좀 하니까 이제 좀 졸음이 좀 거치네요. 이제 빨리 가서, 제가 좀 늦었으니까 빨리 가서 좋은 자리에 터잡고 그 낚싯대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서 캠핑 뭐 바베큐 뭐 그릴부터 그리드부터 해서 안전뱅이 의자라든지 뭐 텐트, 좌대, 기타 등등 너무나 이제 장비들이 많아서 차가 지금 한 가득이에요. 졸제 1인용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루비콘, 랭글러 루비콘이 완전 졸제 2인승이 되어버렸고요. 지금 트렁크하고 그리고 다음에 2열 시트 전부 다, 그리고 1열 시트에 조수석까지 지금 가득 메웠습니다. 제주 흑돼지 통삼겹살을 바베큐로 먹을 거고요. 또 장흥 참숯가마에서 숯을 구입해서 굉장히 숯불 쪼이면 몸이 굉장히 좋거든요. 장흥 참숯가마에서 4만원어치 최상급으로 숯을 공수해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짬 내서 이렇게 야외에서 자연과 버타면서 독서도 하고 사색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깨달음은 실천 가운데 있고 사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상 위에서 책만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양반들이 이렇게 풍류를 즐겼던 이유도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명도 이제 융중에서 20대 때 완전히 글공부를 떼서 통달해서 천재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언제 기약 없이 이렇게 주변을 산천을 돌다니면서 그 뜻 있는 사람들과 같이 환담을 나누고 사색과 토론을 하고 자연과 버타면서 자기가 정신을 고양시키고 기도와 명상 같은 것들 했을 것 같아요. 삼국지에 뭐 자세하게 하긴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쳇바퀴적인 동선에서
떠나서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졸음이 좀 가셨으니까 여러분 덕분에 좀 졸음이 좀 가셨습니다. 붕어, 장어, 낚시 겸용으로 해서 그 대청호의 추소리권으로 그 붕어 예능 낚시 채널 저력TV의 저력과 같이 동행 출조 오게 됐고요. 서울에서 토요일날 너무나 많이 막혀서 3시간이 넘게 걸려서 이제 곧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웨버 숯불 그 제주 흑돼지 통 바베큐 삼겹살과 그 혹시 장어까지 잡히게 되면 장어까지 또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숯불 그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졸리는데 그 잠 깨운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히니까요. 이제 화이팅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할게요. 점점 루밀리라는 이름이 익숙해져서 너무나 좋고요. 여러분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대청호 추소리권 낭만 수상대죠. 배 타러 오실 분은 여기로 오시고요. 대청호 추소리권 낭만 레저로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물 보이시죠? 우리 대한민국 대표 예능 낚시 채널 저력TV의 저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루크라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변리사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저력TV 무조건 구독 누르셔야 됩니다. 강제입니다. 아, 예, 제 채널도 놀러오셔가지고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신동엽보다 더 웃겨요. 나중에 다 신동엽 유재석한테 잡을 얼굴 겁니다.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예, 그게 가깝죠. 이렇게 고프로 지금 맥스로 촬영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요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리사님이랑 같이 만날 때도 제가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닙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마스크 벗고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어때요? 좋죠. 이제 우리 밥 배고파서 아침도 못 먹어서 이제 2시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저기 뭐지? 우리 뭐 먹을 게 닭도리탕 드시러 가시죠. 닭도리탕 먹으러 네, 가겠습니다. 네, 좀 이따 봐요. 오늘 여기서 사장님 밥 주세요. 여기서 닭도리탕을 네. 먹기로 했습니다. 시원하게 야외에서 여기 지금 사장님이 붕어 잡아놓은 거 물고기들 여기다 다 넣어서 물레방아 들려서 지금 해놨는데 물고기가 오늘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닭도리탕 오늘의 메인 메뉴 토종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토종이죠. 요건 외래어종은 아니고 조금. 이건 우리 저력TV가 쏘는 걸로. 저력이, 제가, 저력이 네. 아주 돈이 많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력은 돈도 저력 광고비가 50만원 들어왔어요. 대청호의 추소리권 오늘 낚시할 곳이고요. 배 타고 좀 들어가서 좋은 포인트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너무나 절경입니다. 빼어난 절경이에요. 빼어난 절경입니다. 이렇게 빼어난 절경이에요. 이 낭만 수상 레저 주인 사장님이 키우시는 닭과 토끼들 너무 이쁘죠? 이 닭과 토끼들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이쁘죠?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 지금 쑥을 뜯어 먹어요. 완전 여름이네. 거의 내가 보기엔 그냥 우리나라는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어. 봄, 가을 실종이야. 네. 제가 보스인가 보네. 빨간 놈 저 위에 있는 놈 저거. 나를 따르라 하고 있네. 뭐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애기 토끼 보여줄까요? 토끼가 잡아먹으려고 키우나? 아니요. 키우고 싶어서 키워요.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거 아들이야? 사장님 아들이야? 어이구, 아마... 잘 생겼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모자까지. 아주 큰 강아지입니다. 엄청 크죠? 여기 터줏대가 주 앞에 배에서
타고 안으로 들어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별리사님. 아, 사장님은 쌩까던데. 최우도 같이 별. 사장님은 인사드려도. 한번 더 쳐봐요. 별. 네? 네? 사장님은 인사드려도 쌩까버리던데. 아, 진짜요? 네, 제가 먼저 인사해도 그냥 개무시해버리고. 네. 네? 저게 다 별리사님 짐이라니까. 그나마 줄여서. 내가 지금 이사 가는 줄 알았어. 아, 별거 아니네. 뭐 괜찮아요. 아, 왜냐면 저기 묶고 먹고 하려면. 그렇죠. 어쩔 엄마. 수 없죠. 응? 아이가 응? 아주 똘똘해요. 똘똘해요. 엄마 닮아서 그래. 아빠 아니, 안 닮은 거. 갈 거예요? 입에? 입에 타고 가도 되고 큰 배 타고 큰 배서. 저 앞에 포인트에서 며칠 전에 붕어 큰 거 두 마리를 아침에 놓쳤어요. 새벽하고 조금 더 물이 조금만 더 빠지면 스몰나무에서 낚시를 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정기영이에요. 여기는 낭만 수상레저 배 타는 곳이고요. 저기는 이제 그 휴양 관련해서 업장들 몇 가지가 모여져 있고요. 저기 있는 그 멀리 있는 배는 실제 배인데 인테리어물로 저렇게 설치했다가 이제 철거를 당해야 된답니다. 대청호 추소리권입니다. 물이 아주 맑고요. 멋지죠. 우리 낭만수상레저 대표님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물 안에서 제일 메모드급 그 3,000톤짜리 큰 배를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3,000톤. 그렇다 치자고. 네. 갤러퍼 이 뭐, 멋지시죠? 요게 요새 구하기도 힘든 참이 되어서 요거 개량해 갖고 수륙양용. 수륙양용 물속에서도 다니고 육지에서도 다니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저 배를 타고 이제 포인트로 진입해서 오늘은 장어 대가리 하나 때리고 사자 하나씩 잡는 걸 하겠습니다. 장어는 아무나 잡아요. 뭐 서로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대신 붕어는 우리 배틀합시다. 네. 만원빵 어때? 아, 좋죠. 좋죠. 너무 짱나? 밥 내기, 내일 밥 내기. 아, 밥이야, 내가 사고. 돈, 만원빵? 네, 만원빵. 의미 있는 만원빵. 이거 컨텐츠 내보내면 사행성인가? 타세요. 조심히 잘 하고. 아, 재밌게 놀다 오세요. 다음에 뵐게요. 드디어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분이 사장님. 왼쪽이 저력, 오른쪽이 저력의 오른팔. 안녕 아이야. 이제 출발하는데요. 아, 매연이 장난 아니네요. 매연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저기 같아. 방역. 스모그. 방역, 스모그. 방역. 스모그. 자체 방역. 스모그라고 불러줘요. 스모그. 자. 근데 원래 고백이랑 차량은 이런 게 출발할 때 원래 나와. 6,000cc도 나와. 아, 괜찮아. 차라리 이걸 보고. 아, 나는 이거 막 지저분한 걸 싫어해서. 아, 여러분들 드디어 통통. 신고해도 저기에요? 벌금이에요? 드디어 항공모함을 타고 낚시터로 갑니다. 앉으세요. 아니, 나 일부러 찍으려고. 될 수 있으면 후진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여러분 드디어 출발합니다. 뭐가 수영하는 거 고고고 렛츠고. 뭘까? 여기 지금 볼게요. 여기 드디어 출발합니다. 됐어. 아까 됐어. 아니.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거. 아, 그래요? 수달인데? 저기 가마우지네. 가마우지. 여러분들 가마우지랍니다. 저거 저놈 저거 시꺼먼 거. 아주 경관이 화려하고 좋습니다. 울보라가 멋지네요. 정말 멋집니다. 울보라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그 불법 그
제가 한 척 있습니다. 저 고발합시다. 지금 찍고 있어. 내가 다 심어놨어. 저기 높으실 때도. 여러분들 정말 그림과 같은 노란색 배입니다. 아 멋지다. 저번에 그 건이팍 씨하고 올라가던 데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양쪽에 소울나무 많았던 데 기억하세요? 네, 엄청 많은데. 소울나무 짱 많은데. 거기가 이제 장어하고 중어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거의 그림 같은 포인트인데. 네? 그림 같다고요, 포인트가.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루크라 패밀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경치예요. 사람이야.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직전이고요. 수위가 좀 내려갔네요. 예전에 여기 갇혀 있었는데 수위가 좀 내려갔어. 아, 저거 없애버려야 돼, 저거. 안 어울려요. 울어, 저 아저씨는 없애면. 너무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아. 야, 전령인데 절경. 죽여줘요. 저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간 거야?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물도 잔잔하고 깨끗하고요. 알려드릴게요. 야, 저기 사람은 어떻게 오지, 저기? 쟤네는 첫쪽은 패스. 붕어 포인트는 여기. 장어 포인트는 여긴데, 여긴데 지금 물이 조금 더 빠져야 돼. 깊어. 이렇게 직벽으로 내려가요, 여기도. 좀 깊어. 그럼 낚싯대로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말고 저쪽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만만한 데서. 그럼 아까 저기 릴 편한 데는 저기가 차 있는 데가 붕어 포인트. 아니, 아니, 여기. 이 절벽 코너 거기가 붕어 포인트. 붕어 포인트 저기 지금 배수 낚시 하는 애들 있죠? 예. 거기가 닐로 장어 포인트. 엊그저께도 아. 1kg 500, 900 막 나왔어요. 그럼 저기는 아예 차 타고 저기까지 와버릴 수 있네. 네, 저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아. 한평으로 해서 산 하나 넘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나오는데 사람이 없냐? 며칠 전까지 낚싯대 한 40대 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하도 들쑤셔서. 너무 많으면 낚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하니까 이제 나오던 애들 안 나오는 거지. 다 들어가 버려요. 네. 민감해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잠잠 보류. 완만한 데로 가요, 완만한 데. 어우, 배터리 나오고 있어. 아, 많아요. 어떻게요? 하나 있으면 돼. 아니 가라고 하면 가요. 가라고 하면 가요. 네, 진짜 가라고 하면 가요. 아, 안 쳐다보면 돼. 아니 쳐다보고 가라고 해도 가요. 여기 애들은 말 들어. 네, 말 잘 들어요. 내가 시켜놨어요? 네. 아, 얘기해놨어. 아, 얘기해놨어. 나 내일이 됐어요? 네, 네. 저기 나 저녁인데 가 그러면 가. 네, 내가 얘기해놨어. 나 저녁 몰라 그래 버리면. 자, 변리사님 몸개그를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찍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기 어디 앉아요? 어디요? 이거 앞에 앉으잖아요. 아, 또 올라가라고요, 절로? 아니, 이렇게 옆으로 가시잖아요. 예. 지금 저쪽 끝에 포인트 있잖아요. 저거 끝맨 곧뿌리 나온데? 거기다 해갖고 피셔도 되고. 저 줄 밑에? 네, 저 줄 밑에. 저쪽 거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 거기는 편하실 거예요. 거기는 편하실 거예요. 네? 괜찮겠네. 거기가 여기다 좀 되겠네. 그럼 거기 장어 붕어 다 노릴 수 있겠네. 2m 50cm. 정사장님 절로 딱 치고. 특히 심하게 안겠네. 자, 네. 내려봅시다. 그럼 대낚시도 돼요, 그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대낚 포인트. 수심이 얼처럼 닐 던져 버리면 수심이 얼마인데? 50밖에 안 돼요. 나간 데는. 그럼 바보네요. 아,
모르는 거야. 여기 지형을. 근데 던져 보면 이게 수심이 느껴질 텐데 이렇게 줄 이. 아니 줄. 근데 변리사님 여기가 몰라요. 물색이 훨 낫네 아까 거기보다. 그죠. 여긴 진짜 짱이네. 물색이 아까 거기 너무 맑더라고. 여기가 딱 좋다. 루밀 여러분, 본격 낚시 영상과 가리크 파티는 후속편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조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